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부터 복습을 해봅시다. 지난 시간엔 우리가 이제 그 판이 움직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판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연약권 대류. 그렇죠. 연약권 대류를 따라서 연약권 대류에 실려서 같이 이동하는 양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약권 대류가 있어서 판이 이동하는데 여기에서 판의 이동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였죠? 네. 첫 번째로는 해령에서 해령에서 판을 어떻게 해요? 밀어내는 그렇죠.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고 했었고 두 번째로는 해구에서 그렇죠. 판을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 두 가지 힘이 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판의 이동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게 딱 그 모편 같은 데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요 보기가 정확히. 그래서 한 번쯤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게 열점에 대해서 배웠었죠? 열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그마가 움직이면서 배출하는 게 아니라 판의 이동과 관계없이 네, 고정되어서 마그마를 배출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열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그 판의 이동과 관계없이 분출을 하다 보니까 반대로 판의 이동 방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더라. 그죠? 그래서 그걸 알 수가 있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그러면 이 마그마가 판의 이동과 관계가 없으니까 마그마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 내용을 조금 더 보강을 하면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점의 기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할 거는. 자, 열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마그마가 고정적으로 배출이 되는 곳이라 이런 정의를 갖고 있었는데 이 열점의 기원을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방법을 지진 단층 촬영법을 이용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진 단층 촬영법. 자, 그래서 지진 단층 촬영을 했을 때 요 단층 촬영은 우리가 알고 있는 CT랑 똑같은 방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촬영을 했더니 여러 지역들에서 온도가 지하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더라는 건데요. 자, 그럼 거기를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교재 18쪽에 있는 그림 큰 거를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와이만 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다른 곳들도 다 같이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자 여기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상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 이 그림에서 세로축을 보시면 세로축이 뭐예요? 깊이죠. 깊이. 깊이가 아래쪽으로 갈수록 깊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깊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보면은 파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이렇게 색깔이 무지개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잖아요. 이 색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색깔이 무엇을 의미하다 보니까 맨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이렇게 막대기로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자, 막대기로 되어 있는 거 찾으셨고, 막대기의 오른쪽 끝은 보니까 지금 파란색 계열로 칠해져 있네요. 그죠? 왼쪽 끝은요. 빨간색 쪽으로, 그쵸? 이렇게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 놓고선 요 막대기에 뭐라고 써놨어요? 그쵸. 지진파 속도 변화라고 써놨죠. 그래 놓고선 여기가 0.5, 여기가 마이너스 0.5였어요. 그죠?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단위는 퍼센트네요. 아, 퍼센트인가? 네, 맞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보세요. 여러분들 지진파라고 하는 거는 파동인데, 여러분들 배우셨겠지만 파동이 속도가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 파동은 속도가 변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소리 같은 경우에도 전파 속도가 다 다릅니다. 예, 제가 참 저번에 말씀 안 드렸는데 공기는 1초에 한 340m 정도 소리가 전파가 돼요. 근데 물 속에서는 한 2km 정도까지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음파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파동이라는 거는 지역에 따라서 속도가 계속 변하는데 속도가 빨라지는 부분이 지금 파란색으로 돼 있고 느려지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거 여러분들 알아보기 쉬우라고 색깔을 일부러 이렇게 칠해준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속도가 느린 쪽이 뜨거운 지역이라는 걸 표시해 준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래서 이쪽이 고온지대예요. 그 주변보다도. 그러면 파란색으로 되는 데는 주변보다 어떤 지역이겠어요?
그렇죠. 차가운 지역이겠죠. 그래서 지진파는 느리면 뜨겁습니다. 뜨거운 곳에서 느리게 움직여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뜨거운 데서 지진파 속도가 제일 느리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렇게 뜨거운 데가 이제 뭐 멘틀 밑에 있는 외액이나 내액 같은 데서는 좀 느려질 것 같죠. 네, 실제로 그런지 이건 G2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여기서 빨간색 부분이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 지역인데, 특히나 하와이 같은 데 보면은 하와이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여기서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 데가 이렇게 커다랗게 이렇게 나서 여기 지하 2900km까지 쫙 분포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냐? 이 뜨거운 지역이 지상부터 지하 2900km까지 아주 크게 분포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 2900km,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멘틀과 외핵 사이의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멘틀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하와이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한번 보실까요? 아이슬란드, 아프리카, 남인도양, 남태평양 해놨는데 다 그렇죠. 네, 이렇게 아주 뜨거운, 주변보다 뜨거운 부분이 지하 2900km까지 쫙 분포가 되어 있고, 이 지역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판의 이동과 상관없이 마그마가 생긴다는 걸 밝혀내게 된 거예요, 과학자들이.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멘틀 깊숙한 데에서부터 뜨거운 열이 올라온다라는 걸 이제 밝혀내서 과학자들이, 아, 그러면 지금 보세요. 앞에서는 판의 경계에서만 마그마가 만들어진다고 했었는데, 얘는 판의 경계랑 상관없이 마그마가 생기죠. 예, 네, 그래서 판 구조론을 다시 수정해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이걸로 인해서, 네, 판구조론을. 왜냐하면 판구조론에서는 판의 경계에서만 지진 생기고 화산 터지고 막 이런다 그랬었는데, 요런 것을 발견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데, 요게 굉장히 열이 아주 길게 기둥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요거 이름을 우리가 플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플룸. 네, 영어로는 FULM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말로 좀 더 바꿔주면은 열기둥이란 뜻이에요, 열기둥. 열기둥. 그래서 뜨거운 기둥, 바로 이제 열기둥이라고 해서 플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고요. 그러면서, 아, 보니까 지구 내부에는 이 플룸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이 열점의 기원을 찾은 결과 나타나게 된 게 바로 플룸 구조론이라는 것이 새롭게 나오게 됐습니다. 플룸 구조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됐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열기둥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판구조론의 설명을 못하는 새로운 부분들을 추가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됐고, 그걸로 이제 나타나게 된 게 플룸 구조론인데, 이 플룸 구조론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나왔냐면 한 1990몇 년도쯤, 90년대 처음 나타나서 2000년대 중후반에 확립이 좀 됐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만들어진 지 한 10년, 20년밖에 안 됐어요. 이거는 꽤나 최신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 나이 아세요?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 플룸 구조론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확실치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시에는. 근데 이제는 확실해져서 이렇게 이제 이론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플룸이라고 하는 게 됐는데, 그러면 이 플룸이 정확히 뭐냐? 방금 이제 열기둥이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열기둥이라고 해놓고선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플룸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멘틀 물질 덩어리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열기둥이란 뜻으로 이름을 플룸이라고 지었는데, 지금은 용어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멘틀 물질 덩어리들을 우리가 이제 플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멘틀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다 플룸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조건을 겁니다. 뭐냐면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애들만. 그래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멘틀 물질 덩어리들을 우리가 플룸이라고 지어줘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상승이나 하강을 하려면 어쨌든 온도가 좀 달라야 될 거예요, 그죠? 네. 네.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주변보다, 지금 요 그림처럼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 플룸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겠죠. 그래서 이 플룸의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 상승하는 플룸이 있겠죠.
상승하는 플룸이 있는데 이 상승하는 플룸은 바로 주변보다 뜨거운, 바로 뜨거운 플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여러분들이 따로 구분 지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뜨거운 플룸하고 상승하는 플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 하강하는 플룸도 존재를 하겠네요. 그죠? 하강하는 플룸은 주변보다 온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비교적 맞아요. 그렇죠. 예, 차가운 플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플룸이라고 하는 것이 상승, 하강 또는 뜨겁거나 차가운 플룸으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짓게 되고요. 이 두 가지 플룸이 지구 어디에 분포해 있는지를 이제 찾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어쨌든 플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승하는 플룸하고 하강하는 플룸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플룸이 지구 어느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분포되어 있는 양상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9쪽, 교과서에는 28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돼요. 교과서랑 교재랑 그림이 조금 다른데 사실상 이제 같은 그림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상승하는 플룸하고 하강하는 플룸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올라가고 내려가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자, 교재에 있는 그림을 전반적으로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에 핵이 있어요. 그죠? 핵은 뭐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외핵하고 내핵의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뭐 자세한 거는 우리가 작년에 배웠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네, 지투에 또 나오기도 해요. 자, 외핵에서 여러분들 멘틀하고 외핵을 먼저 비교를 해보면 멘틀하고 핵 중에서 어디가 더 뜨겁겠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당연히 이제 핵 쪽에 안쪽에 있으니까 더 뜨겁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더 고온인데 여기에서 계속 열이 공급이 되고 있어요. 멘틀 쪽으로. 근데 얘가 일관성 있게 전체에 전부 똑같이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에 조금 더 많은 열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열이 조금 더 많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열이 조금 더 공급이 많이 되면 이 지역이 주변보다 온도가 조금 높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온도가 주변보다 높아지다 보니까 이 뜨거워진 멘틀 물질이 위로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뜨거운 플룸 또는 상승하는 플룸이 되는데, 이게 만들어지는 지역이 사실상 멘틀하고 외핵 사이의 경계 부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깊숙한 곳부터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뜨거운 플룸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주 뜨거운 물질이 멘틀까지 쭉 올라가면서 연약권하고 암석권까지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 그 지역에서 역시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지역에서 마그마가 잘 터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마그마가 잘 터지게 되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 뜨거운 플룸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그곳들이 되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뜨거운 플룸을 알아낸 게 이 하와이 같은 열점을 통해서 알아낸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 뜨거운 플룸이 위치하는 곳이 일단 기본적으로 열점이 됩니다. 열점. 그래서 뜨거운 플룸이 지구상에선 열점에 주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판구조론을 보완한 것이 플룸 구조론이니까, 판구조론에서 멘틀 물질, 즉 연약권 물질이 상승하는 지역들이 있었죠. 그 지역에서 똑같이 뜨거운 플룸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을 이제 발사능 경계 부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발사능 경계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해령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을 하겠죠. 해령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봐두셔야 돼요.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간고사가 아니고 저기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거에 딱 한 군데가 판의 경계도 아니고 열점도 아닌데 뜨거운 플룸 올라오는 곳이 한 군데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동아프리카 열곡대라는 곳이에요. 자, 근데 여기가 어딘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지도 보면서 같이 찾아볼게요. 세계 지도를 등장을 시키겠습니다. 자, 봅시다. 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프리카가 어디에 있는지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네, 아프리카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 지역 보이세요, 여기?
요기 지역이 있는데 요기가 여러분들 판의 발산형 경계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 생기는 바다가 홍해인데요. 그래서 이 홍해는 지금도 실제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발산의 경계니까. 근데 여기 말고 이 밑에 여러분들 또 하나의 그 열국대가 하나가 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이제 우리가 동아프리카 열국대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바로 어디 부분이냐면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네. 이 지역은 판의 경계가 아닌데요. 마그마 활동이 생각보다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바로 동아프리카 열국대라고 부르고 이 지역이 바로 뜨거운 플룸이 위치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열점도 아닙니다. 판의 경계 옆에 있는 건데 여기에서 잘 발생하는데 요거 관련된 문항이 출제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지역을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네. 지구상 위치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죠. 네, 지구상 위치를. 작년 9월 모의평가에 저 지역을 가지고 플룸 관련된 문제를 냈었는데 저거를 출제하진 않았지만 저거를 약간 느낌적으로 약간 살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출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오답률 몇 퍼센트인가요? 오답률 그거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네. 이 플룸 구전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자, 어쨌든 이런 지역에서 뜨거운 플룸이 주로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가운 플룸 나오는 지역을 볼게요. 자, 차가운 플룸이 나오는 지역은요, 어디냐면은, 자, 여기서 섭입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해구라고 있어요. 해구, 그죠? 자, 그럼 해구에서 물질이 계속 내려옵니다. 맞습니까? 이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해구는 아무래도 바닷속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내려오는 물질들이다 보니까 주변보다는 온도가 차가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차가운 물질들이 계속 들어와서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차가운 물질이 쌓이고 하다 보면은 이 지역이 주변보다 훨씬 무거워지겠죠? 무겁고 차가우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쌓인 상태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차가운 플룸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가운 물질이 쌓이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플룸, 요거를 우리가 차가운 플룸 또는 하강하는 플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걸 만들어지는 지역은 이렇게 차가운 물질이 내려와서 쌓이는 지역일 거 아니에요? 거기가 어딘가 했더니 바로 판의 수렴형 경계 지역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수렴형 경계 지역에서는 이렇게 물질이 와서 쌓이고 이 차가운 물질들이 내려가는 차가운 플룸이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플룸 구조론이랑 판 구조론을 엮어서 이제 이렇게 플룸 구조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지구 내부의 운동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두 가지를 비교한 것이 여러분들 교재 19쪽 맨 밑에 있는 표에 있습니다. 표를 보시죠. 거기 보면 상부 멘텔의 운동하고 플룸 운동이 있는데 상부 멘텔의 운동은 즉 연약권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보면은 활동 영역이 일단은 규모가 좀 다르죠. 어디가 훨씬 더 커요? 그렇죠. 플룸 운동이 훨씬 더 큽니다. 원동력은 서로 차이가 조금 있죠? 네. 네, 플룸 구조로는 상승하고 하강하는 플룸, 그 다음에 상부 멘틀 운동은 방사성 물질 붕괴열, 그 다음에 대표적인 지형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플룸 운동은 확실히 열점이라는 것의 존재로 인해서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열점이 가장 대표적인 지형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